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론 조금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은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정경화 작업을 했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미 얘기한 바와 있습니다. 여러 시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물론 오랜 정경화 작업들을 통해서 그들이 흠도 있고 점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이 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 우리들의 부모와 또 그 부모와 또 그 부모가 생명을 걸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고 세상을 이겨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임종의 순간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했던 바로 그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 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비유와 때로는 상징과 때로는 계시의 말씀이면서 그러나 물리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전체를 통으로 의미로도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 자체도 받아들이는 그 두 가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설피 신앙물을 먹으면서 말씀을 상징으로 말씀을 전체 컨텍스트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말씀은 한 개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부평초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가 내게 실질적인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처럼 그 말은 구속력이 있죠. 그 말을 상징으로 받았다가는 경을 칩니다. 네. 전체 컨텍스트에서 그냥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큰일 납니다. 네. 구체적인 이야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오늘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고 네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무 상관없고 그렇다고 그랬나요? 예, 그것도 이 창세기 3장의 뱀의 말처럼 내 편의대로 말을 살짝 꼬아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예,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 얘기를 누구든지 아무런 모습으로 와서 그냥 있다가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주님 앞에 오늘 또 그 얘기가 이제 17절에 나오겠지만 이 말씀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17절의 말씀 하나는 떼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초대이자 처음 초대 누구든지 오라는 말은 누구든지 와서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목욕탕의 표현은 뭐예요? 때 있는 자는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근데 나갈 때도 때 가지고 그대로 가라.
그건 목욕탕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예. 나갈 때는 백옷같이 깨끗해져서 가라. 예. 옛날에는 그래서 예,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서 서로 때를 빌었죠. 때 안 밀어본 세대 있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죠. 엄마가 하도 때를 박박 벗겨가지고 아주 껍질을 벗겨놓으니까 그러면 울면서 그 엄마에게 있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는 했습니다. 정말 이 때국이 절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목욕탕에만 가면 이렇게 뜨거운 데다가 불려가지고 그래서 팍팍팍팍팍팍 씻겨서 깨끗하게 내놓는 거죠.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갈 때는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는 이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 약속은 기한이 있는 것이죠. 기한이.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의 대가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과 상급. 이것이 주님에게 주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탁 물어보면 당신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 만나고 당신이 예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꾸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입니다, 여러분. 예? 은행에 거래하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과의 약속이. 약속이요? 은행에서는 거래의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들었으면 그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보상이 있죠. 보상이. 최종적으로 내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게 주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와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또 자기의 일을 맡기고 간 주인과 청지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산의 날이 있고 또 그 약속에 대한 상급을 주시리라.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상급을 주님 앞에 옷교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은 이제는 은혜가 없이 율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흐리멍텅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나요? 예? 아니면은 분명히 해 주기를 원합니까? 물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분명히 한다는 것이 전부 다 나에게 잘못된 대가로 돌아오는 심판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것이고 그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나는 그딴 거 기대하지 않아요. 일 없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면은요 그런 대가를 주고 싶어해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예, 주님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가 열방의 플랫폼으로 또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그런 상급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상급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의 중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필요도 우리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고 싶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을 함축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역사관. 역사란 무엇일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의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의 어처구니없는 정신적인 방황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 더 얘기하자면 역사는 허구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역사예요. 우리가 일본과의 식민지 시대에서 얘기하는데 식민지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일본을 가보지도 않았고 일본을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 나폴레옹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유럽의 역사를 100년 전쟁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세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뭐 종교개혁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종교개혁의 공과에 대해서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점을 형성해서 이 사람은 이쪽에서고 저 사람은 저쪽에서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여기저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주의에 경도되게 만들고 또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방탕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접했는데 그래서 역사는 허구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들에다가 자기의 마음과 삶을 싣고 이 전 세대를 판단해버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역사는요 이야기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헤로도투스라든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야기꾼이었어요. 실증적인 사료를 통해서 예, 쓰는 것은요 아주 근색이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예, 분명한 어떤 이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고 거기에 경도되고 거기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여기에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어떤 것은 조금 진짜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역사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여기다 떼어붙이고 저기다 떼어붙이고 이런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이것이 옳다 하는 그게 역사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올해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이같이 창조하시니라. 모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겠다. 이 역사는 이 리니어한 역사. 이 시작해서 끝에 이르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역사는 동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완성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파생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철학개론이나 철학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파생되는 유출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뭐가 유출되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들이 그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성육신에 들어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 만난
인생, 그 예수님 만난 시점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생로병사가 흘러가다가 우리가 그 마지막 결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보니까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만난 것이 그게 내 인생의 정점이구나, 그게 내 인생의 전성기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따라진가 껍질인가? 그게 아니죠. 그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DNA가 있으니까 그 생명이 이제 점점점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근육이 붙었느냐, 키가 얼마나 됐느냐, 정보가 얼마나 담겼느냐가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요. 그의 DNA가 무엇이냐가 중심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게 내 삶의 의미이고 중심인 거죠. 그래서 그게 나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고 있다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끌해가지고 드디어 집을 샀다, 집을 한 채 산 사람이 그걸로는 노후보장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된다, 그래서 또 연끌해가지고 한 채를 더 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나는 사람됨의 뜻을 다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실패작이에요? 하나님의 실패예요? Fail construction?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됐다. 그랬더니 성인병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한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중심은 그거 아닌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고 내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아, 비로소 나는 나의 중심을 찾았고 주님의 중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성기를 경험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성기를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연약할 때 기도 응답이 더 잘 돼. 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요, 그러면 슈퍼맨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슈퍼맨이래야 뭔가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바끈바끈한데 기도의 응답이 돼요. 예. 내 안에도 질병이 있는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5년 일하고 경제박사죠, 경제학. 그런데 어느 날 그 정동감리교회인가요? 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정말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말해요. 예, 그분이 이제 가방끈이 긴 분이니까 뭐 그렇게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거나 그럴 뿐이 아니죠. 얼굴 보면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라,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퇴직할래 아직도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서울대하고 연세대에 그 미래에 적합한 그런 이제 그 대학 형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때 한참 그런 어떤 미래 경영에 대한 이런 이제 혁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그 안을 만들었고 본인이,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어디 대학원장으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었던 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야간으로 하셨나, 어쨌든 신학대학원을, 야간이 아니면 어쨌든 신학대학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을 일을 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신 분 이제 간증을 한참 들었는데, 근데 가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뭐 냉철한 사고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선교지 가서도 그렇게 하셨나, 선교지 가서 여러 가지 거기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그 행정체계를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죠. 그건 이제 본인이 은사니까. 근데 실질적인 사역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이에요. 부부가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안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병이 낫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시는데 목사님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안지 못하더라. 그거에 굉장히 이제 실망했던 경험을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좀 실망스러웠다. 아이들을 안지 못한다. 예, 생명인데. 예. 왜냐하면 본인이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그래서 본인에게 예,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주셨다. 뭐, 경제연구소 하던 사람에게 신의 은사를 주셨다. 예, 하나님은 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은 뭐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후원도 몇 군데 없고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노 부부가 거기서 사는데 별로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 수도에서 거기까지 1000km인데요 예, 다에서 살람에서 예. 하나님께서 몇 군데를 갈 때를 이렇게 예, 보여 주시다가 또 자기들도 모색하다가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됐다고요. 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개 수도에 모였죠. 예, 다이스 살람 거기에 대부분이 다 선교사님들의 한 90몇 프로가 모여 있고요. 예, 거기서 한 1000km 내려가는 거죠. 물론 거기도 사람 사는 데지만 저희가 내년에 거기를 갈까 그러는데 예, 선교사님이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글쎄 우리들을 예, 그렇게 다 견뎌내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약간 염려가 되긴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긴 하지만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뭐 탄자니아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신의 은사 주신다. 우리에게 예,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약하지만 예, 그분들도 예, 연약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병도 겪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은사를 주실 수 있다. 약한 사람에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니죠. 예.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뭐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이 많아서 은행원이에요? 그렇지 않죠. 예, 자기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역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세계의 중심이고요. 아하, 내가 그에게 쓰임받고 내가 그의 행성이 되었구나. 그로써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시작된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시작되고 그게 우리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과 함께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고요. 그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상 보고서를 하게 해주시고 병은 퇴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주님과의 재회에 이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삶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예배드림이 늘 기쁨되고 가슴이 설레고 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기대감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다 아는 듯한 표정으로 교회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알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죠. 아, 저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경험이 엄청 많으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이 식어졌고 설레임이 싫어졌구나. 그러죠? 예.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어딨어? 예. 가끔 이 특별한 기회 때 특송 하잖아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첫사랑 노래죠. 그죠? 그렇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설레는 내 마음 담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처럼 여전히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입맛이 떨어지지 않는데 몸이 아파도 밥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야, 살짝 웃는 남자분들이요 이러시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내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식욕이 꺼지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도요 이 미각이 없어졌는데도 식욕이 안 떨어졌던 사람도 있어요. 예. 어쨌든 징해. 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식욕이 왜 떨어져요? 이제 일단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예. 그럴 리가 없다. 말씀에 식욕이 떨어진다. 예. 뭐 아이들이 설교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교회를 떠난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맞아 그게 문제지 그 니들의 마음을 이해해 그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예요 그럴 리가 없답니다 예. 우리가 영어 배우기 위해서 미국 교회 가가지고 거의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도 갔다 나오니까 뿌듯해요 예? 영어로 설교 듣고 나왔다 너무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막 영어가 막 나오려고 그래 예? 그래서 뭐가 이해가 됐어? 그랬더니 글쎄 뭐 이해가 됐어요 예. 중간에 뭐 요셉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셉 이야기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맥락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언어잖아요. 우리 언어. 네. 우리 언어인데 은혜를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가슴 설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셔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로서는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주님이시다.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그 첫사랑은 내게서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얘기하신 그렇죠? 2250km 그 새 예루살렘 그 투명한 보석으로 지어진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는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환상 속에서 이것은 또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예, 영적인 그와 같은 광활한 하나님의 집, 예,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잔치 자리에 예복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무나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오라고 잔치에. 그렇죠? 눈먼 자, 절름발이 할 것 없이 예, 다 오라. 왜냐하면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서 예복을 나눠준 것 같아요. 그죠? 예복을 다 나눠줬어요. 거기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겠는데 아무나 오라고 했으니까 예복도 안 입어도 되겠지 하고 안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추방당했습니다. 예, 내보냈어요. 이와 같이 이 아이디에 대해서 출입증, 초대장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지만 그러나 사모함이 없이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양육반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기본적인 예, 양육반에 대한 소망이 있거나 기본적인 코스를 하신 분들은 오실 수 있으면 예, 다 오시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음 우리 이제 제자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양육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두 반만 제가 하려고 내년에는 25주년이고 또 임직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단기 사역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저도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래서 두 반만 하려고 했는데 예, 더 많은 분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이 양육 받으신 분들이 꼭 양육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목자가 해서 어떻게든지 목사님한테 가면 뭔가 돼
그리고 일단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분명히 기한을 정해졌는데도 끝나고 신청서를 막 대신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늘어나서 다시 세 반이 됐어요. 제가 또 얼마나 더 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저에게 있고 또 한 명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전적인 사모함과 그리고 갈망이 없이는 열매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나고 보면서 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 안에 갈망이 없으니까 별로 열매가 없더라. 그리고 그것이 값싼 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야 되겠어요. 정말 갈망이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우리 순장님하고 여러 사람이 한마음교회에서 이거를 어쨌든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왔어요. 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마음에 식어진 연인이라고 옆에 있으면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는 알맹이가 없는데 그냥 뭔가 명분에 걸려있는 사람과 무엇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는 반드시 묻고 싶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를 부인해도 괜찮고 네가 나하고 따라다니는 그것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거 맞지? 그거 맞지? 내가 틀리게 생각한 거 아니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네? 나를 위해서라면 겉옷을 벗어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도 벗어줄 마음이 네게 있는 거지? 그 말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빨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피로 빨았느냐? 흰옷을 입었느냐? 너에게 아이디가 있고 인이 있느냐? 네. 모든 것을 버려도 주님을 따를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런 말이 제일 힘들어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 좋아서 예수님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뭘 자꾸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시면요. 이거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지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분명한 아이디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네가 선택한다면 신앙이 흑백 논리였어요. 아니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양자택일이지 우선순위지 주님이냐 아니냐 물을 때 네가 주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여러분? 주님입니까? 그래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출입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나의 통째로 진주로 된 문에 들어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15절도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인컴파티블이에요.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두 마음이 서로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디자이어와 우리 육체의 디자이어가 서로 대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그냥 그대로 다 놔둔 채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승리해야 되고 하나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하실 것입니다. 거짓말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것은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흠도 티도 없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서 23장에 썩어진 살 때문에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박국도 이 얘기는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눈이 너무 깨끗해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우리 주님은 이 허물과 범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도 죄에 오염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참을 수 없어서 그 육이 버려둠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잠깐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부르짖고 외치십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이미 나온 거 있죠. 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그의 피로 씻음을 입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희어진 이들이 주님 앞에 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의의 선물을 입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로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교회, 이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이런저런 오점이 묻어있는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비싸지는 않아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예쁜 거예요. 예,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뭐 사람을 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나는 그런 세상이 싫어. 그래도 결혼식 날은 이쁘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 예. 결혼식 날은 이쁘다고 하세요. 예. 신부는 이쁜 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미의 개념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마치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은 순간이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 눈물이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한 자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바로 너희를 초대한 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그리고 광명한 새별 곧 메시아도 되시느니라. 신비한 말씀이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듀얼 모드, 사자와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듀얼 모드, 육신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 참된 구원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친구를 사귄 것보다도, 어떤 언어를 배운 것보다도, 내가 어떤 문화의 격을,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은사와 탤런트를 우리가 발휘하고 또 거기에 정사한 것보다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을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을 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고요,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예?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예, 부정한 생각들이 씻어지고 하는 거예요. 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생명의 날이 길 것입니다. 우리의 전성기들이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예, 맺어야 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내일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 예,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마지막 초대의 말씀은 내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느 부모가 집에 나가면서 언제 올지 몰라, 예, 헛된 소망을 갖지 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내가 안 와도 오는 거나 진배 없어. 야, 세상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엄마 금방 와.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거짓말도 잘한다. 어디 이게 금방이야? 어? 예, 금방 온다고 했잖아. 금방이죠. 엄마는 가서도 계속 마음이 동동동동동동 그런 거잖아요. 뭐 제자훈련 하다가도 늦어지면 비겁해야 되는데 동동동동. 예, 그에 어디 안 가요 말해주고 싶지만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동동동동. 우리 예수님은 왜 다를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아유, 주님, 저 항상 주님 가까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들 말아. 나는 너를 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네 얘기를 듣고 싶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한 번도 너를 버려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버려둔 자처럼 살지 마. 알잖아요. 세상 다 요즘 그렇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요. 다 힘들잖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순간에 상대화되면서 가격이 확 떨어져요. 아니요. 내 힘든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누가 정말 승리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죠. 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힘든데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아프다고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치유된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전해라. 교회 사자여 가서 꼭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요한이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가 어제 말씀이죠. 요한이 약간 좀 착각해가지고 천사한테 막 절할 뻔했는데 천사가 아, 나는 당신하고 동급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럴 거 없어요. 아 그래? 그 말 놓을까? 그러니까 아, 오케이 말 놓. 그렇습니다. 천사하고는 말 놓고요. 예,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도 상속자니까. 예, 그러나 주님께 오직 주님께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맞이할 세상 내가 살아갈 남은 시간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속히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